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세계에 전하는 위대한 여정 Change the World 이 프로를 통해서 인사드리는 인천제일교회 이건영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윤입니다. 네. 네, 목사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도 아주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가끔 보게 되어지면 이 프로를 통해서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때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또 우시기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결혼하셨습니다. 네. 그래, 내 아이도 생각해 보지만은 또 남다른 마음으로 이 프로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늦은 나이에 굉장히 힘들게 아기를 갖고 그 생명의 소중함과 또 아이의 소중함을 좀 눈물로 경험한 사람이라서 제 아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이들이 저는 너무 소중한 것 같더라고요. 그 소중한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 지구촌 곳곳에 기와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했는데 이 Change the World가 정말 그 아이들에게는 정말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희망의 통로가 되길 바라고 또 Change the World가 정말 그 아이들에게 삶을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어주고 또 그 고통의 무게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주원자매의 마음이 어쩌면 시청자 모든 분들의 마음이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하는 기관 월드비전 그리고 굿TV가 함께하는 Change the World 이 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성령의 감동이 마음속에 오게 되면 주제없이 후원자로서의 마음을 작정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1688-7030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결정의 날이다 생각하며 시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교회와 함께 있는데요. 순복음 수원교회 또 영통 영락교회 함께 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어떤 나라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나라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프리카 대륙 남동쪽에 길게 뻗어있는 나라 모잠비크. 인도양을 마주하고 여섯 개의 국가와 어깨를 맞대며 과거 남부 아프리카의 교역 중심지였던 모잠비크는 16세기 초부터 500년 가까이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75년 독립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진주라 불릴 정도로 세계 9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자랑하지만 독립 이후 12년간 계속된 내전으로 세계 최빈국으로 언급되는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식민지배와 내전, 정치적인 혼란으로 상처를 견뎌내고 있는 땅. 무지와 가난을 겪으며 소망을 잃은 땅.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절실한 이 땅, 모잠비크에 우리가 만나야 할 이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절실한 땅 모잠비크 오늘 그 현장을 다녀오신 이재창 목사님과 또 고흥식 목사님 자리에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 오시니까 이 스튜디오가 꽉 찬 느낌이에요. 목회 일정도 많이 바쁘셨을 텐데 두 분이서 함께 시간을 맞춰서 모잠비크까지 다녀오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떤 계기로 다녀오시게 되셨어요? 그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꼭 가서 보고 싶고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모잠비크의 그 기후라든지 환경 이런 것이 궁금한데 한번 말씀 주시죠. 모잠비크는 아주 참 덥고 또 햇빛이 따갑고 자외선이 강한 그러면서도 자연이 있는 그대로의 자연 근데 그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흙먼지, 흙길, 흙바다 이런 것이 눈에 선합니다. 그 이재찬 목사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모잠비크는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 50년, 60년대로 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리고개라고 우리나라를 그랬는데 이번에 가서 모잠비크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와 똑같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또 물 때문에 저 먼 농도까지 찾아가서 물을 길러오고 지금도 지구촌에 이런 게 낙후된 곳이 있구나.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저런 나라를 도와줘야겠다. 참 월드비전이 존이라고 때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우리보다 훨씬 선교사님이 빨리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곳의 복음화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약 30%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토착 종교 속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더 교회가 세워진 그런 읍내 정도의 교회는 아이들이 밝고 명랑하고 소망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아마도 두 분이 만난 아이들이 다 각자 다를 것 같은데 한번 만나서 사랑을 나눴던 아이들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가라고 하는 아이를 만나는데 얘가 우리나라 아이들 9살 먹은 아이들밖에 안 되는데 12살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할머니하고 두 동생을 먹여 살리는 가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살림살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었는데 점심을 먹는데 감자를 먹는데 감자를 그걸 이제 도우리에다 올려놓고 끓여가지고서 먹는다 보니까 뭐 몇 달 안 되지요. 그냥 물만 많이 되고 그걸 먹는 거 보고 역시 우리나라 50년대하고 똑같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그 헬레나라고 하는 12살 된 그 여자아이였어요.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동생이 3명 있어요. 7살, 9살 그리고 또 10. 그런데 그 아이들이 누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누나는 이웃집에 가서 땅을 파고 또 장작을 패주고 그래서 뭐를 얻냐면은 곡식을 조금 얻어요. 그걸 가지고 밥을 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 밥 그릇 같은 거 전혀 없고 솥 하나, 손으로 냄비 하나, 솥 하나, 새큼한데 이 동네에 있는 나뭇가지 주워다가 그걸 밥을 해서 먹는데 좀 그 눈이 선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정말 목사님이 너무 많이 가슴이 아프셨나 본데 야가와 헬레나 정말 이 아이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먼저 이재창 목사님께서 만나고 온 야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모잠비크 북부 도무의 지역. 이곳은 모잠비크에서도 가장 열악하다고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주민 두 명 중 한 명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고 장내 감염, 빈혈, 말라리아를 겪고 있는 주민이 많은데요. 이곳 도무에 오늘 우리가 만날 12살 소년 가장 야가가 살고 있습니다. 야가의 하루 일과는 장작을 패러 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도 칼자루를 들고 밖으로 향하는 야가. 한창 어리광을 피워야 할 나이에 두 형제는 단 한 번도 불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메마른 벌판에 날카롭게 솟은 나뭇가지들. 야가는 돈이 될 만한 나뭇가지를 열심히 모아봅니다.
제 키보다 훨씬 큰 나무를 다듬고 또 다듬는 야가. 이 정도 장작을 내다 팔면 45메카시, 우리 돈 1,000원도 되지 않습니다. 형제는 작은 우물가에 들렀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탁한 물이지만 이마저도 이곳에선 귀한 식수입니다. 땡볕에서 일을 했으니 얼마나 목이 탔을까요? 에르클라노는 익숙한 솜씨로 형을 돕습니다. 어린 동생만큼은 쉬게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 형 야가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집에 오니 몸이 아픈 동생이 형의 품을 파고듭니다. 됐어. 역할랑가리야. 여기 있는 중에 에이. 말씀하면 칼라노. 그 텐데서는요. 이야가 벌써 배는 가니 뭔가 필요 뭐 어디가 아니니. 아가 빠진다라 마요. 뭐 굴라지리. 저번에 뭐나 봐라지. 뭐 비록 뭔다고 막아리마. 그 블로그 como uma zavanga zina zina. 지민이 아마 디지털 고고 디지민이 디마지라서네요. 지민아 마지라 고고. 스바카에서 그리젠데로 세르마 상가. 야가가 할머니를 따라 집을 나섭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이웃집 앞에서 멈췄는데요. 어디? 어디? 에. 말해도 벌써 가니. 아. 담이야 가요 리아이 발리베. 리추. 무양가나 위나. 에두고. 리추. 이웃집에 일을 구하러 다니는 일. 사춘기 소년 야가에겐 쉽지 않습니다. 늦은 시간이 돼서야 겨우 농장 일을 얻은 야가와 할머니. 해가 지기 전에 일을 끝내야 하기에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괭이질을 하는 할머니가 안쓰러웠는지 야가가 대신 일을 시작하는데요. 괭이질 소리만으로도 노동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일하는 야가. 할머니를 생각하는 야가의 마음이 참 기특하기만 합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야가가 오랜만에 다니던 학교에 들렀습니다.
텅 빈 교실. 야간은 그곳에 조용히 앉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을 12살. 지금은 잠시 꿈을 접었지만 야가가 일터가 아닌 학교에 나가 다시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해봅니다. 야가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재창 목사님과 월드비전 스태프들이 먼 길을 돌아 도무회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고생을 많으시겠어요. 요 손주들 셋을 데려오시고 하시느냐고. 이내지만디 부리가 내서 고마워가니만 부리가 아나와 오센다유 아가마 예로유 쾌쾌쾌쾌 내지만디만 부리가 내서 나니 내막근지만가 산하고 뱀보고 고마함 니마텐디서 모예 모봉원 모봉원. 아이가 어디가 아파요? 니마 히라 지프가 지론다지. 야가 가족이 사는 집에 들어가 보는 이재창 목사님. 이게 잠자는 푸대 조각이? 예, 침대에다가 삼고 살아갑니다. 문이 없어가지고 이게 문을 갖다가 이렇게 종이장으로 다 막아놨는데, 각닥지로 막아놨는데요. 옛날 우리 6.25 시대에 모습보다 더 비참해요, 보니까. 좁은 데다 비위생적이고 햇볕도 들지 않는 집. 야간의 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밥 먹고 사는 것도 문제겠지만은 우선 위생 상태가 너무나도 열악해가지고 어떻게 손을 써야 하는지 막연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재창 목사님이 야가가 일하는 벌판으로 향했습니다. 목사님에게 평소 자신이 하는 일을 보여주는 야가. 내가 도와줄게. 이재창 목사님이 직접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딱딱하게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를 다듬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닌데요. 하지만 목사님은 고생하는 야가를 생각하며 잠시도 칼자루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아유, 이렇게 더운데 어린아이가 참 고생 많이 하네. 정말 마음껏 재롱을 피우고 그럴 텐데 얘가 가장이 돼가지고 나와서 나무 패는 걸 보니까 아주 숙련된 숫달이 된 이런 농사꾼 같이 나무 패는 소녀 같이 되었어요. 예, 그러니 얼마나 이 아이가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깝습니다. 막내 동생 고디프리가 일 마치고 돌아온 형을 반깁니다. 3살 고디프리는 태어난 직후 몸에 마비가 왔는데요. 지금까지 원인도 모른 채 방치되었습니다.
어디가 아프기라도 한지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고디프리. 결국 지켜보던 이재창 목사님이 고디프리를 데리고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온몸이 구름이 잡혀있고 저 식이병인 것 같은데 병원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시켜주고 좀 도움의 손길을 줄 길이 있을까 싶어서입니다. 고디프리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애기가 아파서 좀 병명을 좀 알고 싶어서 데려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연고를 바르면 나을 수 있다는 말에 목사님도 나서 보는데요. 치유의 하나님, 당신만이 역사하셔서 고디프리의 상처를 깨끗하게 해주시길 모두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야가 동생도 한국 성도들의 기도와 정성스러운 의사비용을 통해서 치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야가와 그 가족을 바라보는 누군가의 마음이 이곳에 닿아 형제들의 눈물을 걷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수원순복의 이재창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모잠비크에 와서 있습니다. 모잠비크에 와서 보니까 야가라는 아이를 만나봤는데 이 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두 동생을 거느리는 가장 아닌 가장이 되어서 비참한 생활한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성장되어 있는데 이런 때 우리 월드비전을 통해서 후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아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마지막 남은 소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목사님.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12살이라고 하셨는데 체구가 굉장히 작았어요. 아까 보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그러니까 끼니를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성장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정확히 좀 어떤 상태인가요? 제 막내 동생이 그 식이병인데 태어날 때부터 거칠 못했대. 안진병 이러다고 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생충이 아무거나 막 먹어가지고 온몸에 속에 기생충이 들어가서 그 아이를 기생충으로다가 화된 거예요. 근데 병원에 들어가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그 기생충을 발라도 기생충 죽는다고 그러네. 그러면 그 소망이 있는데 다리는 그거는 길이 없다고 그렇게 아주 탄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야가가 소망이 학교 선생님이라고 네.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학교를 안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얘가 혹시 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우리들이 17반 월드비전을 통해서 도와주면은 길은 있겠죠. 문제는 이제 후원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은 저런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훌륭한 선생이 되어서 또 많은 우리 지구촌에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가와 동생들에게는 제대로 된 식사 한 끼와 또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보살핌, 또 그 동생이 지금 그 나라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또 병원 치료를 또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1688에 7030번으로 전화 주시면 야가와 동생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88에 7030번으로 전화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688에 7030번입니다. 월 3만 원 후원 아동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3만 원 저희들에게는 한 달에 커피 몇 잔 아끼면 됩니다. 가족끼리 삼겹살 파티 한번 안 하면 됩니다. 우리들은 그 정도이지만은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에 있는 그들에게는 그 월 3만 원이 생명입니다. 네.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뒤에서 같이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홍식 목사님께서 만나고 오신 헬레나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모잠비크 울룽괴 지역. 그곳에서 우리는 12살 소녀 헬레나를 만났습니다. 헬레나는 세 명의 어린 남동생과 연로한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대신해 다섯 식구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다만 까고 숨었어. 만든 일이로. 내비 뭔가 저것이 너도 아이도 우리가 아니. 죽었으 니가 돌이만. 맞소. 믿어. 헬레나는 스스로 학비를 벌어 학교에 다녔지만 그마저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신주국 가나이나 오반다고 우리끼리 그러고 니잖아이 누마나이. 언제 먹었는지 기억조차 나질 않는 따뜻한 밥 한 끼. 헬레나는 벌레가 득실대는 밥그릇을 닦아 집을 나서 채비를 합니다. 또래 친구들이 많아서 이웃집에 밥을 얻으러 다니는 게 썩 내키지 않지만 할머니와 동생들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작고 사소한 일이어도 가릴 상황이 아니기에 헬레나는 서둘러 이웃집 일을 거둡니다. 옥수수 가루 한 그릇에 헬레나가 환하게 웃습니다. 손꼽아 기다릴 가족들을 생각하니
그래도 돌아가는 발걸음은 조금 가볍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길, 헬레나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만인지. 하지만 즐거운 시간도 잠시. 멀어지는 친구들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는 헬레나. 헬레나의 눈빛에서 그 마음이 읽어집니다. 가난의 굴레에 갇혀 꿈도 소망도 잃어가는 12살 소녀. 친구들처럼 학교도 다니고 싶고 큰 농장을 일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오늘도 눈앞의 현실이 헬레나의 꿈을 짓누릅니다. 쉼도 잠시. 동생들과 함께 물을 길러 우물가로 향합니다. 물을 떠오는 일은 동생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밑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우물. 있는 힘을 다해 물을 길어 올립니다. 어린 동생들을 차례차례 씻기는 헬레나. 헬레나도 엄마의 손이 한창 필요한 나이지만 누구에게도 그 따뜻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네, 진주 소그레메나 관비리 스마카랑가리. 엄마 저만 간도 스마고 먹고는 계속 쉬고자. 스마카서 엄마 간도 스마. 엘리모비로 차리지. 엘리모비는 그럼 고구라를 숨기게 모여. 희망은 절망 속에서 피는 꽃이라는 말처럼 헬레나는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헬레나의 소식을 들은 고흥식 목사님이 헬레나를 찾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국에서 온 고흥식 목사입니다. 헬레나, 식사 아침은 먹었어요? 식사. 헬레나, 학교는 가야 되는데 학교는 안 갔어요? 예. 헬레나 지금 잘 하고 싶은 이 것이 뭐가 잘 필요해요? 디자인. 디자인? 아, 그렇군요. 이 손으로 가서 일을 하고 이 손으로 가서 도와주고 그래요? 헬레나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 보는 고흥식 목사님. 아, 여기서 밥을 해 먹고 있어요? 아, 연기가 나오면 연기에 나면 굉장히 답답할 텐데. 너무 그릇도 없고 잠자리도 좁은데
다섯 식과 여기서 다 같이 참 얼마나 힘들어요. 지난 우기에 살던 집이 무너져 내려 임시 거처에서 지내고 있는 헬레나 가족. 임시로 살고 있는 집도 상황이 좋지 않아 다가올 우기가 또다시 걱정입니다. 아, 이 어떻게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어릴 때 가난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집이에요. 참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땅에 태어난 근데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어려운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고은식 목사님이 이웃집 밭일을 나가는 헬레나와 동행했습니다. 매일 혼자 외롭게 걸었던 이 길을 잠시라도 함께 해주고 싶은 고흥식 목사님. 12살 소녀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해왔다고 생각하니 목사님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고단한 삶을 누가 감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너무 안 됐고 너무 불쌍하고 학교 나갈 나이인데 학교도 못 가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다섯 식구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농장에 와서 일을 해야 되고 매일 있는 일도 아니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가엽고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헬레나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요. 헬레나는 오늘 일한 대가로 감자 한 그릇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받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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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레나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감자부터 다듬는 고흥식 목사님. 이거 뭐야? 이게 이름이 뭐야? 헬레나 파일이. 일하고서 이거 얻었는데 오늘 기분이 어때? 응? 어때? 목사님도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전쟁에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자랐지만은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님까지 되었어. 성경 열심히 읽어야 돼. 꼭 그래 성경을 꼭 읽도록 글을 꼭 배워야 돼. 꼭 글을 읽어야 돼. 꼭 학교를 다녀야 돼. 응? 우리 현찬아 갖고 자꾸 꺼져. 헬레나 집 마당엔 모처럼 장작 피우는 냄새가 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저희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할머니 건강함을 주시고 어린 동생들도 잘 자라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음식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헬레나와 동생들을 챙기는 고흥식 목사님. 조금씩 아껴 먹던 헬레나는 어린 동생들과 할머니를 더 챙깁니다. 헬레나와 잠시 시간을 갖고 싶었던 목사님. 헬레나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헬레나, 우리 잠깐 힘든데 여기서 쉬었다 갈까? 가자. 헬레나,
목사님은 마음이 울적하고 그럴 때는 노래를 한단다. 하모니카로 노래를 한단다. 목사님이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본다. 좋지? 노래 좋지? 네. 되나? 목사님은 하모니카도 이렇게 불면서 마음이 울적할 때는 노래도 하고 하모니카도 불고 그리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헤레나도 하나님과 함께 오늘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헤레나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 소망이 되시는 주님. 신랄 같은 희망도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만이 헬레나의 소망이 되시고 헬레나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덜어주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한번 해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이 하모니카가 헬레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길 바라봅니다. 저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와서 헬레나의 가정을 방문해봤습니다. 남동생 셋과 몸이 아픈 할머니 다섯 가정을 부양하는 12살짜리 헬레나에는 농장 주인에게 가서 일을 하고 먹을 것을 얻어다가 밥을 해서 먹이는 이러한 가정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를 위해서 같이 사랑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월드 비전의 이 일에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돼서 같이 협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정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고백하는 헬레나의 가정에 기도와 사랑 그리고 우리들의 나눔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작은 정성으로 이 가정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네, 정말 헬레나가 목사님이 그 하모니카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수줍게 웃는 모습 보니까 영락없이 10대의 소녀 같더라고요. 지금 야가랑 마찬가지로 지금 학업을 중단한 상태던데 예전에는 본인이 스스로 학비를 벌어서 썼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그때는 집도 있었고 그런데 그 집이 무너져서 살 수가 없고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일단 음식을 구해서 먹어야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헬레나가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 임시 거처겠죠? 네. 남의 집을 빌려서 지금 거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집은 지금 현재 누구의 소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옆집에 있는 사람의 집이고 또 언제 그것도 나가야 되고 집도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유일하게 연로하신 할머니가 계신데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그 실질적인 가장이 지금 헬레나인데 아 참 아까도 그 힘든 일을 하고 고작 받아온 게 그 감자 그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 드리기도 참 죄송한데 지금 헬레나가 그냥 이웃 일들을 조금 조금씩 도와주고 그때그때마다 도와주는데 이게 지금 헬레나가 좀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데는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건가요? 전혀 없는 거죠. 그저 음식을 그때그때마다 먹기 위해서 일자리를 그렇게 찾아야 되고 하모니카는 난생 처음 보는 악기 그것을 선물로 주니까 너무 좋아서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하모니카보다도 사실 먹을 수 있는 감자 한 움큼이 중요하죠. 사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이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말과 기도 끝에 행함이 있는 결단, 그 모습을 보고 계시고 기뻐하시며 움켜쥐면 다 빠집니다. 나누어주면 다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호기를 잘 선용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목사님 지금 모잠비크 다녀오셨는데 혹시 주변 분들이나 또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전해주세요. 풍부 속에 물질이 풍부한 곳에서는 영적으로 빈곤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저 극도의 가난한 속에 우리가 같이 공감할 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왜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신 한 생명인데 왜 그 생명은 그렇게 또 우리들은 풍부한 속에서도 왜 이렇게 영적으로 빈곤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마음으로 그런 극빈한 속에 같이 공감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려고 정신이 없고 살 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오늘 이 프로를 보시면서 자신을 자신 밖에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감자 입에 대고 환히 웃으면서 먹는 헬레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눔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혼 구원도 시켰지만은 육신 구원에 앞장섰던 모습의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한번 멋진 결단 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1688-7030 어쩌면 방언처럼 너무 소중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1688-7030 결단의 은혜가 계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688-7030번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했듯이 커피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 커피 한 모금 마실 때의 행복 알죠. 하지만 그 마시는 행복보다 세상 저 끝에서 고통으로 굶주리고 있는 그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행복을 여러분이 함께 경험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다.